어디서 배우겠느냐?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에서는 자연히 남을 남처럼 생각지 않습니다. 가장 못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게 마련이고 어느 정도 부모는 또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것도 안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못된 아주 그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그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는 되게 사랑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왜? 천륜이거든요. 핏줄로 맺어진 관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핏줄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또 정이 가고.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남을 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셈이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근원이다라고 봅니다. 이 근원이 고갈되면은, 근원이 말라버리면은 그 물을 길어다 딴 데다 뿌릴 수가 없어요. 샘에 물이 마르면 그 물을 기를 수가 없죠. 가정이라는 샘에 사랑이 마르면은 그 물을 길어서 딴 데를 적셔줄 수가 없습니다. 유교의 논리는 언제나 가정에서 움터 나오는 사랑의 샘물을 길어서 넓게 펴는 것입니다. 요건 뭐 유교를 비판하면 비판할 수도 있어요. 너무 가족 중심주의다라고 할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럽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정에서 배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이 중요한 점은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완벽하게 해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합시다. 애들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과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을 느끼고 그래서 남을 사랑할 수 있을 만 있는 것만큼 그렇게 감정적으로 순화를 시킬 수 있느냐, 애들을.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은,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면은 가정 포기해도 되겠죠. 우리가 그뭐 부부 관계 맺지 않고 막 적당히 낳고 아무 데나 그래서 그 성도 필요 없이 적당히 그냥 애들 수용해서 거기서 쫙 길러내 가지고 더잘 기를 수가 있다면, 잘 기르는 사회로 쫙 내보내면 훨씬 사회를 효율적으로 아마 생산성 높게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 그 출산하고 그래서 또 가정에서 기르느라고 많은 그 여성분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쫙한그 애기 출생하면 몇달 만에 딱 일률적으로 딱 보내서 거기서 교육 쫙 시키고 그럼 아마 사회는 더잘 굴러갈지 모르죠. 그러나 거기 우리가 묻게 되는 건 언제나 그겁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로 커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자기 자식 동물적인 모성까지 곁들여서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가장 따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남에게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게 가정이 사랑의 셈이라는 것은 아직도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가정은 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에서 가르쳐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규범을. 보통은 엄부자모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서 주로 사랑의 측면은 어머니를 통해서 엄한 측면, 사회의 규범을 지키려는,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회에는. 그 규범을 지키는 정신은 아버지에서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는 깨졌습니다. 어느 정도. 뭐 깨져도 그 나쁠 건 없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하도 바쁘다 보니까 애들을 볼 시간이 없어요. 저 아저씨 언제 왔, 저 아저씨가 누구지? 많이 보던 아저씨인데 하는 그런 그 아버지도 많다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데 그렇게 직장 생활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한테 그 시간을 못 나눠주다 보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아빠가 더 잘해준대요. 어머니는 오히려 맨날 데리고 있으니까 잔소리도 막 하고 가끔가다 그냥 막 찰싹찰싹 엉덩이도 때리고 꼬집기도 하는데 아빠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가 더 그냥 애들을 끔찍히 애끼고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아빠로부터 규범을 배우는 것을 빼먹는 거예요. 규범은. 안 배워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애들이 버릇없이 크고 그리고 사랑도 그냥 막 무조건 막 그냥 너만 최고다라는 식으로 막 퍼붓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랑, 남을 돌보지 않는 사랑을 배워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이런 아이들이 자꾸 커나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집 아이만 그렇게 키우면 내집 아이만 잘될것 같아요. 남의 집 아이도 다 그렇게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 거예요. 참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올바르게 사랑을 줘야 되고 한편으로는 올바른 규범을 지키는 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건 특히 어릴 때 가르쳐줘야 돼요. 가장 어릴 때. 그럴 때는 반발심이 없거든요. 어릴 때는 잘 잃으면, 엄하게 잃으면 따라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의식이 생기고 자의식이 강해지면 그때는 대화를 해야 돼요. 오히려 애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릴 때 제멋대로 풀어놨다가 자의식이 강해졌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왜 안 돼요? 그러고 이제 싸우게 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회를 구성하는데 따사로운 정이 없으면 안 되죠. 한 사랑의 측면과 법도 규범의 측면 이 두 가지가 가정에서 엄하게 가르쳐지고 지켜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를 앞으로 살맛나는 사회로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의 관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주의를 할 것이 있어요. 자식에게 너무 요란스럽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맹자라는 책에 보면 고자 옛적에는 역자이교지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바꿔서 가르쳤다. 역자이교. 왜 제 자식을 못 가르친다는 겁니다. 바꿀력 주역이라고 할 때 교지. 자식을 바꿔서 가르쳤다. 왜? 부모가 자식한테 너무 올바르게 해라 뭐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은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이 아빠도 못하면서 그런데요. 그러면 자식이 반발심이 생긴대요. 그 반발심이 생기면 또 부자지간에 부딪히면은 자꾸